오전에 매도할 종목 일단 현대바이오 한번 볼게요. 자, 현대바이오 급등을 해서 다시 한번 2차 구간에서 또 한번 치고 있죠. 얼마예요? 6,000원에서 지금 4,900원. 자, 현대바이오 일단 뉴스거리는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현대바이오 현재 자리에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차트 분석으로요. 일단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현재 47,100원인데 이 자리가 깨지면 안됩니다. 46,000원 손절가 46,000원 잡으시고요. 아, 이 자리 깨지면 도망갔어요. 46,000원 잡으시고요. 단기적인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깨지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어저께 49,600원을 뚫고 힘있게 올라가도 익절입니다.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은, 짧게 움직이실 분들은 그러시고요. 현재 들고 있는 분들도, 갖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고요. 지금 자리에서 손절가는 그렇게 잡으시고요. 지금 중장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평선을요, 2일선을 그렸어요. 2일선. 이평선이, 2일선이 캔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 지금 이 녹색이 2일선인데 2일선이 밑으로 내 캔들이 파란색을 그리면서 내 몸통의 절반 이상 내려온다. 그러면 뒤도 보지 마시고 그냥 도망오세요. 아셨죠? 현대바이오 중장기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단기적으로 단타 하시는 분들은, 짧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손절가 그렇게 자꾸 싸우시고요.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신고가가 나왔거든요. 신고가 나왔는데 어저께가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나왔네요. 오늘 힘있게 올려주면요, 상한가 예를 들어서 나와, 그러면 내일 엔드고 상한가가 오늘 나온다. 지금 현 18%인데 상한가를 뽑아줘. 내일 엔드던. 저는요, 오늘 상한가를 뽑아주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오늘 상한가 뽑아주면 매도 쳐요. 익절하고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은 좋다 나쁘다? 아우 좋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절벽 위에 있는 구간이에요. 오늘 상한가가 예를 들어서 나오던, 손절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상한가가 나오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안전하게 마무리 쳐요. 상한가에서 털고 나온다. 현대바이오 오늘 말씀드려요. 조심들 펴요. 알았죠?